자,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드님과 코코아님간의 경기 가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양쪽 다 첫 번째 경기 일단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짝 좀 렉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그렇게 엄청난 렉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현재 매드님의 그리고 또 크롬과 또 코코아님의 스네이크죠? 예, 이 두 캐릭터 간의 상성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코코아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눈에 뵈는 거 없이 전부 다 쏘고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매드님께서 그 패턴이래 그걸 다 잘 궤도를 잘 파악하고 빈틈을 노리면 어느 정도 스승이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하게 이제 얼마나 화력 화구 예 그 무기들을 잘 던져내서 잘 맞춰주느냐 vs 또 어떻게든 이제 파고 들면서 검으로 타격을 주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솔직히 지금 크롬이 109%인데 스네이크도 지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크롬 같은 경우는 복귀 방해가 매우 뛰어난 캐릭터인데다가 아스트리지 케어 파워가 무지막지하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지금 첫 번째에서도 오히려 코코아님께서 자판 코코아님께서 한 수 예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스톡 대 2스톡 코코아님이 약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안심할 수 없는 건 케어 파워, 그 케어 파워는 그 스네이크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지금 저 스테이지 끝에 C4가 깔려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사실 C4를 얼마나 좀 매섭게 잘 설치했느냐, 이제 한마디로 이 스테이지 전장을 서기를 얼마나 잘해놓는 건데, 현재 코카님께서 매드님을 잡아내주면서 2스톡 대 2스톡 동점 스톡 상황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마련 이게 위 근자의 공 그 위강 공격. 콤보로 들어간 다음에 C4를 까줬어요. 저 네. 조심해야 돼요. 자, 현재 C4를 약간 좀 예, 교묘한 곳에 지금 설치해 주거든요. 약간 좀 그 네모의 교차 쪽에다가. 자, 오! 자, 버킷부터요. 자, 버킷부터요. 자, 이거 예, 벽분까지 노려 가지고 지금 절벽에다가 절묘하게 지금 예, 맞춰냈습니다. 미사일을. 자, 가능한 이유가 크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도중에는 슈퍼 암호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도중을 딱 노려 가지고 저격한데 성공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은데 또다시 아 절벽 잡는 타이밍 때 최대한 미사일 날려서 예 잡고 해서 아까와 같은 예 벽궁극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코아님께서 일단 우위를 좀 점해 주고 있고 매드님께서도 현재 89% 96% 지금 코코아님 지금 압도 좋아요.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 방금 납법 옷을 읽으려고 했어요. 네. 자, 앞으로 던져주고 자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 다행히 절벽 잡아주는 거 성공해 주시고요. C4 좀 잘 피해줘야 됩니다. 자, 뒤로 던질 거예요, 저 분명. 네. 자, 그리고 폭탄까지. 다시 한번 C4 주의해요. C4! 아하! 피해줬군요, 다행히. 네. 다시 한번 더 눕혀주고. 두루기 내겼어요. 이렇게 코코아님이 첫 번째 경기 가져가시게 됩니다. 자, 근데 노빠꾸전이네요. 자, 양쪽 다 캐릭터 변동 없이 그대로 빠르게 강행합니다. 자, 여기서 서로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되나? 첫 번째, 크롬 쪽에서는 스네이크 복귀 방해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블 점프 패턴 잘 읽어야 돼요. 네. 사실 이제 아까 전판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이해가 서로 선수 간에 약간 좀 그 약간 좀 오고 갔을 거거든요. 이게 아, 이 사람이 이런 식이구나. 이 사람이 이런 식이구나. 그니까 좀 시름적으로 보자면은 상대편이 뭐 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그걸 난 뭐를 내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가다가 나왔을 거예요. 반면에 그 스네이크 쪽에서 노려대는 건 저 복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방금 그 미사일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정말 천재적이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와 같은 약간 좀 예상치 못한 그런 공격들을 잘 퍼부어주는 것이 예, 두 번째 경기에 또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서로 잘 몰랐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서로의 전략을 알아 그 고유의 전략을 짜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설계형 캐릭터와 설계형의 뭐 스테이지 전장을 설계한다라는 느낌의 캐릭터라 예, 약간 좀 파고들면서 압도를 해줘야 되는 예, 캐릭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대립을 하기 때문에 양쪽 다 약간 좀 극명하게 예, 캐릭터전 좀 대비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복귀 상황인데 저 복귀 방해를 할까요? 잽! 아스! 공중 앞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든 파고들려고 하는데 안으로 파고들면 잡기로 지금 커버 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방금 실버가 진짜 위험했어요. 네. 자, 슬슬 지금 안으로 들어가는데 잡기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지금. 자, 저거 이제 아셔야 돼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자꾸 달라붙는데 거리를 재야 된다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잡기 자꾸 걸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함부로 다가오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거리를 다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 저 복귀 못 하네요. 자, 이로써 지금 1스톱밖에 남지 않은 상황 때 슬슬 코코아님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던지기 공주 위, 아니 위강 공격, 그 다음에 공주 위 콤보로 순식간에 데미지가 많이 쌓였고 승리 위험합니다, 매드님. 자, 여기서 우리 아, 또 계속해서 아까 분위기를 좀 압도해주고 있는 가운데 코코아님, 자, 여기다 절벽에다 오! 아, 마이! 아, 마이! 저격에다가 수혈탄! 아, 오! 자, 정말이지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자, 이번 판 우리 또 자판기 코코아님 설계 끝판왕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까지 확실하게 가져가 주시면서